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김문배 실장이, 선거정책실장에 옹미선 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자로 사무처 실장직을 비롯해 각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인사를 다내겠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각 기관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국 선거 참관단,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법률로 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처 실장직을 비롯해 각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자로 사무처 실장직을 비롯해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정책실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상임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진배 상임위원,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기화 상임위원, 위환 사무처장,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범진 사무처장,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박혁진 상임위원,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용칠 사무처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상임위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판석 상임위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인웅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이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7일 노태학 위원장이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노태학 위원장이 각 기관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각 기관의 업무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으로 이동해 제도연구부, 시민교육부, 직무교육부, 연수기획부를 차례로 방문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단체가 모바일과 웹환경에서 투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선진 인증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자주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명부 시스템과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노드 확대와 분산화, 선진 인증 암호화 기술 도입, 온라인 투표 통신 환경의 고도화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교육하는 한편 운영 장비 구입 사업자 선정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관리, 네트워크 및 보안 구성, 개발 감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온라인 투표 문화 확산을 통해 일상 속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외국 선거 참관단,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외국 선거 참관단,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됩니다. 총 90분으로 구성된 견학 프로그램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소개, 사전투표 및 투개표 체험, 거소, 선상, 제외투표 및 온라인 투표 시스템 소개 등의 선거 홍보관 체험과 선거관리위원회 역사 소개, 투표함 기표대 등의 변천사, 역대 공직선거 홍보 포스터 관람, 위원 회의실 탐방, 선거도서관 소개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10명에서 15명 내외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견학 예정일의 62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약 4,43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참가자 규모로 보면 141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31배, 400만 명이 지켜본 미국 및 서울 BTS 콘서트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모두 4,430만 3,44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4,131명의 공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2,256만 4,394명이 참여해 투표율 50.9%를 기록했는데 제7회 지방선거보다는 9.3%, 제6회 지방선거보다는 5.9%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62%로 제7회 지방선거보다 0.48%, 제6회 지방선거보다 9.13%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입된 인력은 총 50만 7천여 명으로 위원, 직원 4만 1천여 명, 사전투표 12만 1천여 명, 선거일 투표 23만 1천여 명, 개표 10만 8천여 명, 위법행위 예방단속 6,200여 명이 소요됐습니다. 투표용지는 약 3억 장으로 이 투표용지를 쌓으면 30km로 에베레스트 산의 3.3배에 이르며 한 줄로 이으면 5만 4천 km로 지구 한 바퀴 규모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의 평균 개표 시간은 7시간 40분으로 제7회 지방선거보다 1시간 43분, 제6회 지방선거보다 2시간 35분이 빨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의정보고서 배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역 도의회의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 A씨는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명, 경력, 학력, 도의원 활동 실적 등이 기재된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서 5,300여 부를 자신의 선거구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인 B지역과 C지역 일대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지에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역 도의회의원이면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A씨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배부된 의정보고서의 부수가 적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해 A씨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이자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로 의원들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 보고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의정활동 보고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만 해야 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의정활동 보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기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지만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일, 후보자 등록일 또는 후원회 등록일로부터 6월 21일까지의 재산 명세서, 수입 지출 총괄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오징어 게임,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월 청남대에서 개최했던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과 선거연수원 전시홍보체험관에서 진행됐던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 두 전시회를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선거 이야기, 투표와 사전투표 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은 1948년 50 총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공보, 선거 기록 영상과 사진 등 다채로운 선거 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전덕훈입니다. 네. 대구에서
우연히 강원도 여정선에 놀러 왔다가 너무 공기도 좋고 여름에 더위도 열대야도 없고 모기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기로 했다가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펜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축업을 좀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펜션도 거의 내 손으로 거의 제작 다 짓고 공원의 자전거라든지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손님들이 오면은 조금이라도 좀 눈여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리 와. 손님 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길래 처음에 토끼만 키우다가 금개, 은개, 한금개까지 이렇게 키우게 되었고 아이들이 병아리도 구경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아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단골이 많이 있어요. 좀 깔끔하고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도 직접 내가 키워서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드리고 너무 잘 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갈 때가 정말 그냥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인원이 이제 8명 되어서 8명까지 이제 예약을 받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4명으로 줄어들니까 또 전부 이렇게 예약 취소를 하고 100% 환불을 다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정말로 힘들었죠. 폐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저희 펜션도 손님도 많이 오시면 너무 좋겠고요. 정선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주위에 정선 5일장부터 해서 암동굴이라든지 구경할 곳이 너무 좋은 데가 많으니까 꼭 이쪽으로 놀러도 한번 오시고 정선으로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